우리가 양치를 한 하루 이틀 안 하고 네네. 치아를 가지고 손톱으로 이렇게 딱 긁으면요 네. 하얀색의 뭐 때 같은 게 딱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바로 플라그입니다. 예, 근데 이 플라그가 그대로 이렇게 계속 양치를 안 하고 놔두면 네. 네. 48시간 이후부터는 딱딱하게 굳어요. 이게 바로 치석입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반가운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동환 TV에 공식 치과 꿀팁 요정이시죠? 미니시 치과병원의 강정호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강정호입니다. 네. 네. 요즘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종횡무진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 또 미니시가 많이 이렇게 수출되고 있나 봐요. 네, 병원도 지금 많이 생기려고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베트남이나 또 일본, 또 미국에 지금 저희 현지에 이제 병원들이 네. 지금 많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정말 네. 바쁘신데 이렇게 바쁘신 분을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모셨는데요. 30대 이상 됐을 때 많은 그 중장년층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붓고 피나는 잇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잇몸이 붓고 피나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입안에는 제가 항상 세균이 있다고 네.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 세균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잇몸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붓고 피난다는 것은 증상이고요. 증상이죠. 예, 원인은 잇몸병을 유발시키는 세균입니다. 세균이다. 네. 네. 입안에 그냥 세균이 있다고 잇몸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네. 또 치아에 그냥 세균이 붙어 있다고 잇몸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균이 어디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세균이 그 우리 잇몸하고 치아 경계 부위 있죠. 네. 이 부위에 세균이 붙게 되면 바로 잇몸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치아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 잘 알다시피 충치 같은 게 생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보시면 손톱도 보시면 이 손톱이 있고 이 손톱 끝에 큐티클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부위에 잘 때가 끼잖아요. 모든 네. 경계 부위에 때가 잘 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세균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 부위에 세균이 있게 되면 바로 잇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치를 할 때 네. 보통 이만 닦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잇몸을 닦아라 라는 말이 잇몸 전체를 닦으라는 말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 경계에 있는 부위를 잘 닦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더 닦아야 되는 거죠. 붓고 피가 났을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피 난다고 해서 무서워서 더 피가 나네 해서 안 닦는 게 아니고 네네. 오히려 그 경계에 있는 세균을 더 잘 제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세게 닦아야 돼요. 사실 꼼꼼하게. 그때 피가 더 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예. 근데 세균이 네. 제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는 나지만 그 다음에는 좋아진다. 예. 세균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염증이 사라지게 되겠죠. 아, 그러니까 피가 나더라도 열심히 닦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치약보다 칫솔이 중요하다. 네. 예, 그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런 그 치 표면에 있는 것들은 세균들은 그냥 우리 침이나 혀에 의해서 그냥 닦여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네. 이 틈에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세제를 쓰고 약을 쓴다 하더라도 그 틈으로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항상 기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약도 이제 이런 세균들을 잡아줄 수 있는 약성분이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은 효과적으로 본다면 기계적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칫솔 써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칫솔 모양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를 닦는 모양이 다르고 네. 잇몸 속을 들어갈 수 있는 칫솔 모양이 다르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칫솔을 가지고 한번 그럼 어떻게 닦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그거 시연을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아하고 잇몸 모형인데요.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네. 넓은 칫솔들이 있죠. 네. 이거는 넓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칫솔은 그냥 이를 닦으면 돼. 이 네. 씹는 부위나 네. 이거 잘 닦으라는 거예요. 그냥 네. 다. 근데 어디가 안 닦이냐면 이런 칫솔들은 여기가 안 닦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날카로운 도구가 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칼 같은 걸로 양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솔도 지금 좀 이게 뻣뻣하고 좀 다 뻣뻣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던 이솔물을 하게 되면 이솔물이 파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나 이런 사이사이들을 치아와 치아 사이들을 예. 한번 직접 보시면 양치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닦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동을 주면서 틈새로 들어가면 이 이솔모가 이 뒤로 튀어나와야 돼요. 아, 통과돼서? 예,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틈새 틈새 사이로 이런 이솔 날카로운 게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실 하잖아요. 네. 치실도 하는 효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틈새들을 들어갈 수 있는 원리는 반드시 이솔모가 반대로 나오는 느낌이 되면 잘 닦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리듬은 방향을 어떻게 하나요? 아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이렇게 진동 주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닦게 되겠죠. 예. 어금니까지 다 이런 식으로. 네, 어금니는 이런 식으로 톱까지 바꿔서 진동 주면서. 예. 이래야지 이솔모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거 보니까 네. 이게 틈틈이 잘 닦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잘 못 닦아서 이미 염증이 생겼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초기에 못 잡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것도 이제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세균이라는 게 우리 영어로 하면은 플라그라고 해요. 플라그. 예, 네. 전문 용어로 하면 치면세균막. 아. 예, 그러니까 치아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점점 쌓이면은 네. 막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걸 플라그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양치를 한 하루 이틀 안 하고 네네네. 치아를 가지고 손톱으로 이렇게 딱 긁으면요 네. 하얀색의 뭐 때 같은 게 딱 아.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바로 플라그입니다. 아. 예, 근데 이 플라그가 네. 그대로 계속 양치를 안 하고 놔두면 네. 네. 48시간 이후부터는 딱딱하게 굳어요. 예,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우리 돌덩어리처럼 되거든요. 점점 이제 이게 강해져요. 네네네. 딱딱해져요. 우리 따개비 묻는 거라 생각하시면 바다에 따개비 묻는 것처럼 네. 이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바로 치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치석 자체가 잇몸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치석은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잘 붙겠어요? 세균이 또 잘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악순환의 연속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칫솔질을 처음에는 치면 세균막일 때는 닦여져요. 근데 이게 한번 굳어버리면 이제는 드디어 칫솔질로는 제거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잘 닦아도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 따개비가 붙어 있으면 따개비를 뭐 날카로운 도구 가지고 떨어뜨려내야 되는데 네네. 여기를 비 같은 걸로 계속 청소한다 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개비가 안 붙을 때는 비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지만은 이미 딱딱하게 붙어 있으면 드디어는 이슬 같은 모로는 안 되고 날카로운 기구로 떨어뜨려내야 돼요. 네. 근데 집에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하기가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그래서 치과 오셔서 받는 스케일링 같은 게 바로 치석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쓰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방금 저는 진짜 날카로운 도구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긁어내고 네. 또 잇몸 속에까지 있으면 속까지 네. 넣어서 긁어내고 네.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당연히 마취를 하고 긁어내고 네. 그게 바로 이제 잇몸 치료. 맞아요. 그러니까 잇몸 치료가 큰 게 아니에요. 잇몸 치료는 본인이 제거 못하는 이런 세균이나 치석 같은 경우를 병원에 와서 이런 날카로운 도구를 통해서 안에까지 깨끗하게 긁어주는 치료가 바로 잇몸 치료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합병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 합병증이 바로 풍치예요. 풍치.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런 돌덩어리 같은 게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네네. 잇몸을 점점 파고 들어갑니다. 예. 점점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네. 그 안에는 이제 뼈가 있잖아요. 네. 이 뼈가 녹아요. 뼈가 파괴가 돼요. 뼈가 예, 이제 뼈가 점점 녹아 내려가게 네,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이 공간이 점점 깊어집니다. 속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세균과 치석들이 계속 증가가 되면 우리가 일반 칫솔로 겉을 아무리 닦는다 해도 네. 그 바깥 안에 있는 걸 빼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염증이 지속되는 거예요. 예. 이걸 다른 거 이제 풍치라고 표현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이걸 만성 치주염이라고 해요. 만성 치주염. 예,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잇몸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 예. 이게 바로 풍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아직 속에 뭐 고름주머니가 잡히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거는 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 안에 계속 지금 네. 그 세균이 증식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통로가 있어서 바깥으로 네. 통로가 네. 있으면 세균이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입구가 막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에서 세균이 네. 증식이긴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속에서 급격하게 고름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름만 차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퉁퉁 붓습니다. 네. 예, 잇몸이 퉁퉁 부어 올라요. 네, 크게. 네. 예. 이런 것들이 급성으로 이제 드디어 염증이 증가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게 생겼을 때 이제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네. 주말이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급하게 좀 이거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예, 네. 고름주머니를 이제 터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병원 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구를 이렇게 터트리든지 아니면 정말 칼로 그 살을 쬐입니다. 예, 쬐서 고름을 나오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세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고농도의 항생제를 예, 먹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반드시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건데 네. 소금각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을 했을 때 좀 이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소금은 어느 정도 항균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네. 소금에 뭘 절여놓으면 네. 잘 안 상하잖아요. 그렇죠. 즉 소금이 있는 데는 세균이 잘 번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이제 뭐 입안으로 헹구게 되면 어느 특정 부위 효과가 있는가 입안의 전체에 있는 세균을 좀 줄이는 데는 효과는 있겠죠. 아, 그런 데 효과는 있다? 네.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특정 부위에 또 있을 모두 안 닿는 부위에 있는 네. 세균들은 네. 단순 소금 양 각을 가지고는 효과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균의 어떤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은 네. 우리가 진짜 치주염을 야기하는 부위에 있는 세균들까지 그렇죠. 단순 각으로는 잡기 힘들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예방의 목적은 모르지만 치료까지는 할 수가 없구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늘 강정 원장님 나오셔서 잇몸 염증의 원인과 함께 해결 방법. 그리고 소금 가글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이동환TV의 치과 꿀팀 요정이시라는 별명이 딱 맞으신 것 같고요. 강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